2절 이제 14번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채권의 효력. 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 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388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는 담과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무자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한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으면. 389조 강제 이행. 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원칙 없어.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 아니하다. 2항.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 표시에 발언을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항.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항. 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라.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에 하나의 배상 책임이 있다. 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배상 금전을 배상한다. 395조 이행지체가 전부해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 또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이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항.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는 전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여한다. 채권자 지체 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다. 401조.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 책임. 401조. 채권자 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조 동전.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00조. 채권자 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00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않아도 2항.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의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채무자의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양하지 못한다. 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양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한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 취소 효력 407조. 채권자 취소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나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사회법조. 분할 채권 관계야. 채권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불가분 채권과 불가분 채무 사회구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불가분 채권 사회구조.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을 해인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410조. 1인 채권자에게 생긴 사항 효력. 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 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 불가분 채권자 중에 1인과 채무자 간의 경계나 면제에 있는 경우에 채무자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411조. 불가분 채무와 준용 규정. 불가분 411조. 불가분 채무와 준용 규정. 수인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413조 내지 415조, 422조, 424조 내지 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2조. 가분 채권. 가분 채무의 변경. 불가분 채권이나 불가분 채무가 가분 채권 또는 가분 채무로 변경할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 413조. 연대 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자는 연대 채무를 한다. 414조. 각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6조. 이행 청구의 절대 효력.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영청권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17조. 여기까지. 네. 416조까지.